아니, 제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은 원두부스에 이렇게 읽어줄게요. 볼게요.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는 11만 형제 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좋은 옷이 생각도 많이 맛있는 것이 생각도 있는 이게 먼저 주었었지요. 혹시나 요셉은 형들보다 큰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시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대해 요셉은 제가 형제에게 자랑했어요. 어구, 까끼리가 눌려봤네요. 보자, 다시 보자. 그러자 다른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위험했어요. 어느 날 한 영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어버리자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도록 일반학교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는 마침 장사하러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장군 보디바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었어요.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 말만 듣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여기죠. 여기 맞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큰 꿈을 꾸려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두 신하가 꿈꾸는 그런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날 밤에 또 왕이 꿈을 꿨어요. 37마리 염소들이 불을 쫓고 있을 때 마름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었어 버렸어요. 또 두 번째 꿈에서는 7개의 잘 있는 동시단을 많은 곳이 사람이
Sana bunu babacığım onun komikler sayar. Kan yakını bozun tışkaya. Annen yaralarım da heke. Burası hatımın ama kutu. Bunun da önce aç olsun. Kıtta yoruka kat. Kıtta yoruka katçı kamakı itten sinaka yorupu zingi aknasaya. Yüze bir anı pullo basaya. Çilin tuğun kurçika yorumaya. Mani yorumaya. Bunyongi Türkiye yumya. Kıtta tam çöylen. Ben ama kusikto görülece anne çizimkazı boncuk ki anne yungyani tıra bulunga kurba çukketinden kumuyasaya. Boncuk tırıpte yungyani cümbi haças ya heyo bangne kome tırı ayge deyasaya peyo kikasaya. Yosebi ki 왕는 깜짝이 놀랐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지혜롭구나. 내가 너가 너의 백성들이 다스려야겠다. 왕는 요셉이 제일 높은 하나님이 저를 제일 높은 이집트 총리상 삼았어요. 하나님은 자리 잡아주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함께 계셨답니다. 여기가 끝이네요. 아, 한 번 더 읽어줄게요. 깨끼리도 재밌대요. 형제들은 용서한 요셉 창세기 42절 45장 요셉의 형제는 요셉이 나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요셉은 말한 대로 이집트는 7년 동안 풍속 구식과 요매가 풍선이 열리는 풍선이 들어왔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곧 7년이 지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에는 요셉 덕분에 곡식이 많았어요. 형들이 사는 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은 왕국에서 있던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제는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사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서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러 온 참전 그러구나.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형제는 돌아와서 말았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제는 아직도 서로를 위하는지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 이번에는 첩자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도록 언니 동생을 데려오시고 요셉은 형제에게 반야민의 일기 이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동생의 비녀에 대해 울고 싶지만 꼭 참았어요.
conseguito sarò un angelo di nascito, io sapevo che potesse essere un angelo di nasc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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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어디 가족이 위에 자리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그렇네요. 오늘은 끼끼리가 놀러 왔는데 먼저 벌써 끼끼리한테 읽어줬는데 친구들은 어땠어요? 지수나?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 Are you?